티와 안 맞는 티가 혹시 뭐가 있을까요? 부부의 궁합으로 볼 때 원진사, 삼출사를 피하라고 하는데 내가 한 공간에서 어떤 사람과 같이 동업이잖아. 그렇죠. 살부대끼면서 생활하는 그렇지. 관계. 그렇기 때문에 통역이 된다는 얘기야 이건. 그래서 양띠와 말띠와 토끼띠를 피하셔야 돼. 만약에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지금 되게 잘 되는데 두 분 다 온기가 가득 차서 그런 거야. 쥐띠분이 이 양띠를 데리고 와서 사업을 해. 근데 이분이 원래 온기가 되게 좋아. 근데 너무 좋은 온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양띠가 들어와도 그 타격을 별로 안 받아.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 쥐띠분이 온기가 계속 갈 수는 없거든. 그게 그렇죠. 인생이거든. 왜냐면 잘 들으세요. 초년, 중년, 말년은 쫙 가는 사람 없어. 절대 없어. 초년, 중년 고생하면 말년에 온기는 있어. 근데 초년, 중년에 엄청 잘 나갔어. 말년에 온 게 없어. 그게 인생사예요, 여러분들. 사계절 날씨와 똑같은 게 인생이란 말이지. 그래서 우리가 동업을 하고 사업을 할 때도 내 옆에 파트너를 잘 둬야 된다는 얘기. 양띠가 들어왔어, 쥐띠의 운기가 하늘을 찔러. 근데 이 쥐띠의 운기가 3년밖에 안 돼. 3년 후부터 이상하다.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지? 이건 이제 같이 이제 원진이 들어와갖고 이제 살을 치는 거야. 왜? 쥐띠의 운기가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치고 들어오는, 원진살은 뭐야? 세 가지 원수살이야. 이게 헤어지지 못하면 원수가 안 돼. 그게 제일 무서운 게 원진살이라는 거거든. 부부의 궁합도 원진살이 끼면 진짜 미쳐버려. 자, 그 다음에 말띠. 네. 말띠는 상충이야. 충이다. 부딪히고 깨지고 다쳐야 돼. 자, 반대급부로 쥐띠가 사업을 하는데 이 양반 사업이 되게 안 돼. 근데 말띠가 들어갔는데 엄마? 얘 들어오고 잘 돼? 이 사람이 안 맞는 게, 안 맞긴 안 맞는데, 이 사람의 운기가 확 열린 상태란 말이지. 그럼 어떻게 돼? 이보세요, 말띠 양반. 나 같으면 그래. 본인 혼자 해. 대박나. 이걸 왜 나눠줘? 나는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.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봐야 돼요, 관상을. 그렇죠. 그 사람 관상에 따라 틀려지거든. 아시겠죠? 기운은 보셔야 되고. 그렇죠. 네. 그 다음에 이제 쥐띠하고 가장 안 맞는 게 토끼띠. 토끼띠. 원래 쥐하고 토끼는 네. 부딪히지도 말고 옆에 갈 때 아무 척도 하지 말아야 돼. 토끼띠가 네. 승질이 X알들이야. 진짜 X알이야. 쥐는 어때? 참다 한 번에 훅 올라온단 말이지. 그때는 어떻게 돼? 그러면 쥐도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돼? 공격을 하겠죠. 당연하지.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띠는 상관이 없어. 그러니 오히려 쥐띠하고 안 좋다. 표준적으로는 말하고 양이 안 좋겠죠? 쥐하고 말과 양은 조금 이렇게 부딪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오히려 쥐하고 소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. 쥐하고 소하고 안 만나는 거는 쥐도 은근 게을러요. 안 그러신 분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왜 그러냐? 쥐는 좀 자기 중심적인 게 강해요. 무리를 둔다 하더라도 자기의 고집이나 생각이 많아. 그래서 오히려 쥐띠생들이 자기 사업을 하기보단 남 밑에 들어가서 편하게 있는 게 좋을 거예요. 자기 사업을 하면 그 쫄림, 구속, 챙김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일 수도 있어. 근데 그 반면 소띠와 안 맞는 이유는 소띠도 하나만 알아. 두 개를 몰라. 같은 독립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같이 안 맞아. 근데 오히려 나는 쥐띠하고 말띠가 좀 맞을 수 있는 건 쥐띠는 안에 있어라. 카운터나 주방이나. 근데 말은 홀에 나더라. 서빙이나 영업이나 사람 상대하는 거. 그러면 오히려 붙어 있어서 안 맞진 않지만 떨어져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. 그렇죠. 그럼 띠만 보면 안 돼요. 그 사람과 내 팔로 돌아가는 운을 봤을 때 오히려 안 맞는 악재가 나랑 더 잘 맞을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나는 쥐띠와 소띠가 안 맞고 쥐띠와 소띠도 왜 안 맞는지를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고 쥐띠와 말띠가 안 맞더라도 난 맞아 보인다. 그리고 쥐띠와 양띠도 안 맞는다고 하지만 양의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또
조금 디테일하면 플러스 극이 있고 마이너스 극이 있잖아요. 네. 그런 거를 이렇게 좀 궁합을 맞춰봐서 정말 좋고 안 좋은 게 더 좋을 수 있어요. 그거를 보고 그 사람들과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뭐 공부를 하든 파트너가 되든 그게 더 좋겠다. 제일 먼저 봐야 될 때 궁합이에요. 이 쥐띠하고 양띠하고는 원진이 있기 때문에 양띠하고는 또 안 맞아요. 또 예를 들어서 쥐띠하고 말띠하고는 또 충이 걸려있기 때문에 또 맞질 않아요. 또 닭띠하고는 또 상파가 걸려있기 때문에 안 맞아요. 그러니까 물론 뭐 성격이라든지 뭐 세세히 들어가면은 남녀간의 궁합처럼 뭔가가 또 따져야 되고 뭐 이런 것도 하겠지만 일차적으로 내가 동업을 한번 해보겠다. 이 친구가 괜찮은데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라 이런 거 괜찮은데 어떨까 싶었을 때 일단 띠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단은 왜냐면 서로가 맞는 서로 상하관계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좀 안 하지 말아야 애초에 하지 말아야 하는 띠들은 쥐띠 같은 경우는 양띠나 말띠나 닭띠들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. 정 내가 이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뭐 양띠나 말띠나 아니면 닭띠가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파트가 완전히 다 구분이 돼야 돼요. 네가 맞는 일은 네가 맡아버리고 이거는 내가 맡아버리고 그래서 서로가 왜냐면 터치하지 않는 관계에서 가는 게 좋겠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 방법은 이게 주종관계가 확실하게 돼야 돼요. 주종관계가 확실하지 않으면 누가 위고 누가 그렇지 누가 위가 누가 아래고 왜냐면 그건 내가 대체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갔을 때는 가능하지만 뭐 거꾸로 갈 때 오케이 가든 어쨌든 간에 그러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하나에서 열까지 다 부딪히는 일이 생겨버려요. 남들이 봤을 때는 왜 예민하게 왜 굴어 그냥 넘길 수도 있는 문제라고 하겠지만 이렇게 띠궁합이 부딪히게 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도 괜히 이끄댕이 적끄댕이 그 친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 원망하게 되고 또 마음에 안 드는 구석들이 다른 사람들은 완벽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친구 눈에는 그게 완벽하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. 막상 뚜껑을 열어보서 갔을 때는 쥐띠들은 동업을 할 때는 어떤 시기, 어떤 해운년에 하지 말아야 할 때 또 어떤 친구와 어떤 띠하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급적 그런 걸 좀 잘 따져보고 세세히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인성이나 성격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이템 장점 이런 거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었을 때 생각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만약에 어쨌든 다른 걸 더 떠나서 만약에 가야 한다 하면은 일단 띠는 부딪히는 띠라고는 대수는 안 하면 좋겠어요. 안 맞는 띠는 말띠, 양띠, 토끼. 말띠, 양띠, 토끼. 예. 그리고 거기다 조금 더 하면은 왜 그러면 쥐띠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야행성들이 되게 많아요. 야행성들이 그리고 호기심도 많고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열심히는 하시는데 대체적으로 잡생각들이 많으신 분들이고 좀 약간 끈기가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. 오기와 끈기는 틀리다고 봐요. 근데 쥐띠 분들하고는 말띠하고 양띠하고 토끼띠하고는 절대 맞을 수가 없어요. 절대. 왜? 내 울 안에 들어와서 지수들이 설치구부러 다니고. 그게 싫은 거야. 다른 띠 같은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말띠나 양띠나 토끼띠 같은 면은 자기 영역을 침범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근데 쥐들은 어느 구석이든 갈 수가 있잖아요. 참견을 많이 한단 말이야. 그리고 대체로 보면 속이 좁아. 크지는 못해. 근데 아이디어 이 뱅키는 되게 많아요. 그리고 가진 것도 많아. 근데 무엇을 어떻게 가야 되는 자기하고 맞는 장사 사업을 가는 쪽을 못 가신 분들이 많아요. 그리고 대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최고 조심해라 띠는 뱀띠. 뱀띠하고 지하고는 좀 안 붙었으면 좋겠어. 왜? 맨날 뒤통수만 맞아. 쥐띠들. 뱀띠들한테. 결론은 사기를 많이 당한다는 거지. 처음에는 뱀띠들이 다 줄 것 같이 덤벼들어. 근데 그 쥐띠들이 거의 뱀한테 먹혀. 다 털려. 그러니까 나중에는 너무 쥐띠들이 여리거든요. 되게 여려요. 마음도 착하시고 여리신데 그걸 이용하시는 게 뱀하고 쥐하고는 난 진짜 말띠 양띠보다는 더 상극인 게 뱀띠인 것 같아요. 쥐띠들하고. 그리고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게 항상 달을 얘기를 해주는데요. 음력 5, 6월 생들하고도 안 맞아. 쥐띠들은. 어느 띠하고 상관없어요. 생일달이 5, 6월 달 가지신 분들하고는 안 맞아요. 그리고 그,
해는 그 달에는 꼭 무슨 일이 터져요. 안 좋은 일이 많아요. 저는 이렇게 대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. 저희 신도들한테는 1년 12달이 있는데 1년 12달이 다 너한테는 좋을 수는 없다. 너하고 안 좋은 달이 있으니까 그 달만 조심히 피해가고 다니면 괜찮다. 그 고비만 넘겨라고 얘기를 해줘요. 대체적으로 보면은 8, 90%가 맞더라고요. 그 GT들은 항상 음력 5, 6월 달. 5, 6월 달은 꼭 조심하세요. 그리고 5, 6월생을 가진 사람들하고는 합이 안 들어와요. 자식이든 남편이든 와이프든 부모 형제든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든 꼭 보면은 그 달에 낀 사람들한테 많이 당하더라고요. GT들이.